안녕하세요. 토이천국입니다. 오늘은 주라기 월드 증강현실 공룡 100과에 대해서 리뷰 및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마법으로 만나는 공룡 세계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증강현실을 한번 보여드렸었죠. 자, 오늘은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장부터 넘겨볼게요. 증강현실로 놀라운 공룡 세계를 경험해요. 이 책에 있는 증강현실을 체험하시려면 아이칼튼 AR이라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셔야만이 증강현실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책에서 증강현실 공룡 체험이라고 표시된 곳을 찾아요. 모바일 기기를 페이지를 비추면 놀랄만큼 생생한 공룡들이 눈앞에 나타날 거예요. 주라기 월드 공룡들을 집안이나 공원, 마당 등에 풀어넣어 보세요. 저는 이렇게까지는 못했고 그냥 제가 있는 작업하는 그 공간들에서 작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원래는 더 크게 이런 모든 장소에 이 책하고 스마트 기기만 있으면 생생하게 큰 공룡을 만나실 수가 있대요. 멋진 자이로스피어도 직접 조종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친구의 모바일 기기를 앱을 내려받아 2인용 모드로 대결해 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미리 해봤는데 저는 왠지 잘안 되더라고요. 다른 기기로 해봤는데 그거는 시연을 못 해드릴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놀라운 크기의 실물 공룡 10마리를 만나보세요. 이거는 이제 다 시연을 할 거고요. 공룡들과 함께 멋진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시연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맨 처음 공룡의 시대 한번 볼게요. 영화 주라기 월드 속 이슬란드 우블라 섬에 있는 테마파크는 무시무시한 공룡들을 선보이며 생생하고 긴장감 넘치는 재미를 선사했어요. 공룡 시대로 여행을 떠나기 전 주라기 영화 시리즈의 역사를 알아보아요. 제 초등학교 때 나왔어요. 맨 처음에 주라기 공원 1993년도에 시작을 했었고요. 여기에는 존 해먼드 이 사람이 이슬란드 우블라 섬에 공룡들이 뛰어노는 테마파크를 만들 꿈을 꾸었어요. 하지만 테마파크가 개장하기도 전에 보안에 문제가 생기면서 해먼드의 꿈은 악몽이 되고 말았어요. 영화 속 메시지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먹이를 받아먹기보다 직접 사냥하고 싶어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97년도에 주라기 공원 2 잃어버린 세계가 나왔어요. 세월이 지난 해먼드가 이슬란드 우블라 섬에서 조금 떨어진 이슬라 소르나 섬에서 공룡들을 사육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자 공룡 사냥꾼들은 공룡들을 몰래 붙잡아 동물원에 보내려고 섬으로 갔어요. 공룡 사냥꾼들이 섬을 휘젓자 성난 공룡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어요. 영화 속 메시지는 공룡을 섬 밖으로 데려가는 건 인류 역사상 가장 나쁜 생각이었어요. 그 다음에 2001년도 주라기 공원 3가 나왔죠. 공룡 연구 최고 권위자인 앨런 그랜트 박사의 새로운 이론은 연구비가 많이 들었어요. 악몽의 이슬라 소르나 섬에 가이드를 해주면 연구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커비 부부의 제안에 동행을 하게 되죠. 하지만 공룡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죽을 위기에 처하죠. 영화 속 메시지는 악몽의 이슬라 소르나 섬은 살아서 탈출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2015년 주라기 월드가 했고, 2018년 올해 주라기 월드 2 폴른 킹덤이 개봉을 했죠. 저는 폴른 킹덤까지 다 봤어요. 주라기 월드는 공룡 테마파크였던 주라기 공원이 실패한 지 20년 이상 지난 뒤 주라기 월드가 개장되었어요. 관광객을 많이 모아 큰 돈을 벌 목적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테마파크의 최고 보물인 인도미누스 렉스가 우리를 탈출해서 사람들을 마구 공격했어요. 다른 공룡들도 위험에 빠지고 말았죠. 영화 속 메시지, 자연을 대상으로 장난치면 안 돼요. 자연은 우리보다 거대하기 때문에 자연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다음 장, 영화 속 영웅들이 나와 있네요. 공룡 외에도 여러 주인공 역시 이슬란드 우블라 섬에서 큰 활약을 한 용감한 영웅들이에요. 존 해먼드 박사, 앨런 그랜트 박사, 이언 멜컨 박사, 엘리 세틀러 박사. 그 다음에 이제 주라기 월드에서 나오는 클레어 디어링. 역할은 테마파크의 관리자고요. 좋아하는 것은 책임을 맡아 일하는 것, 싫어하는 것은 혼란. 가장 가능한 행동은 공룡이 살아 숨쉬는 생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영웅적인 행동, 티라노사우루스들을 풀어 인도미누스 렉스의 공격을 막는 작전을 생각해내고 용감하게 수행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웬 그레이디. 이분은 스타로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역할을 맡은 배우. 역할은 공룡 사육자이자 연구원이고요. 존중하는 대상은 공룡들, 싫어하는 것 권위, 가장 가능한 행동 가까스로 위험에 벗어나는 것, 영웅적인 행동 벨로키랍토르를 랍토르 무리를 믿음으로 대해 인도미누스 렉스로부터 공격받을 때 도움을 받음. 자, 그럼 여기서 댓글 달기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웬 그레이디 역할을 맡은 이 배우는 마블 영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블 영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타로드 역할로 나왔는데요. 2까지 나왔어요. 그 영화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자, 탐험을 터나요?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요.
시간을 초월한 주라기 월드에서는 오래전 존재했던 공룡들과 새로운 공룡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공룡들도 직접 가까이에서 볼 수 있죠. 용기 있게 다가갈 수 있다면 말이죠. 자, 이게 이슬라 노블라 섬이에요. 자, 온 가족이 즐겨요. 주라기 월드 테마파크에는 진짜 이런 데가 있으면 좋겠죠. 아, 이 섬이 진짜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테마 공룡은 실제 있진 않으니까. 자, 테마파크에는 놀라운 볼거리, 스릴 넘치는 탈것, 재미있는 놀이 등 여러가지 즐길 거리가 가득해요. 공룡구역. 먼저 자이로스피어. 자이로스피어를 타면 공룡들이 자연 서식지에 잠자고 먹으며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2. 티렉스 왕국. 언제나 인기가 좋은 이 구역에서는 무시무시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어요. 3. 모사사우루스 먹이주기 쇼. 모사사우루스가 먹이를 낚아채는 장면을 보게 되면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옷이 젖을 수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4. 익룡원과 푸테라노돈 산봉우리. 날아다니는 공룡을 볼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장소예요. 푸테라노돈 산봉우리에서 보는 전망이 제일 좋아요. 5. 주라기 월드의 유전자 실험실. 주라기 월드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이 오래전 멸종한 공룡들을 되살리는 곳이에요. 자, 그럼 여기 첫 번째로 증강현실 공룡 체험 표시가 나왔어요. 예, 시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이로스피어를 증강현실로 체험을 해볼 건데요. 아이칼튼 AR 앱을 실행시켜 주시고 이 표시가 있는 곳을 이 앱에 이렇게 대시면 이렇게 자이로스피어가 나타나요. 자, 이 자이로스피어는 왼쪽에 보시는 버튼으로 위아래 이렇게 손가락을 하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하는 게 있는데 올리면 커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좋게 최하로 해서 작은 걸로 해서 시험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공룡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에 한번 티라노사우루스 맛보기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에 잘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은 공룡 또 작은 자이로스피어로 이렇게 시연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여튼 왼쪽에 있는 버튼으로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위쪽으로 옆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움직여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또 돌아가실 수가 있고요. 다시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살아있는 탱크. 살아있는 탱크라고도 불리는 안킬로사우루스에 어떻게 다가갈까요? 테마파크에서는 누구도 이 공룡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킬로사우루스가 위협을 느끼면 무척 공격적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최강의 무기. 안킬로사우루스의 주된 무기는 강력한 꼬리랍니다. 제 앞에 계속 가셔서 어떻게 발견되었을까요? 미국 몬테나에서 1906년에 안킬로사우루스의 화석을 발견했대요. 그리고 단단한 갑옷과 뾰족한 가시, 꼬리 끝에 달려있는 곤봉으로 몸을 완벽하게 보호했어요. 하지만 인도미누스 렉스는 안킬로사우루스 배를 이빨로 콕 찍어서 멀리 던져버렸답니다. 자, 여러분의 위치는 지금 안킬로사우루스가 있는 이 위치는 이슬라 노블라 섬의 이쪽에 위치해 있어요. 자, 그 다음 장. 자, 거대한 초식 공룡이에요. 용각류로 불리는 경치 큰 초식 공룡들은 정말로 몸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목 길이가 무척 길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대식가 공룡, 아파토사우루스, 디플로도쿠스,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용각류 공룡들은 식물을 먹고 사는 초식 공룡이에요. 거대한 팔자국. 용각류는 지구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돌아다녀서 남극 대륙을 포함한 거의 모든 대륙에서 화석이 발견되었어요. 알고 있나요? 아파토사우루스는 거스 두 대에서 세 대를 합친 길이보다 길고 몸무게는 아프리카 코끼리 네 마리에서 다섯 마리를 합친 만큼 무겁대요. 휘두르는 무기는 긴 꼬리를 이용해서 몸의 균형을 잡고요. 그 꼬리를 채찍처럼 휘둘러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다른 공룡들의 공격을 막아낸대요. 자, 아파토사우루스가 있는 위치 여기고요. 자, 머리가 단단한 공룡들. 오묘한 생김새의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이 공룡들이 사는 구역에 가면 공룡들끼리 서로 박치기를 하는 놀라운 풍경을 구경할 수 있어요. 이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1편에서의 짝꿍 조금 나왔었죠. 2편에서는 아주 활약이 대단합니다.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길 바래요. 난폭한 녀석들, 두꺼운 머리를 가진 도마뱀이란 뜻으로 둥근 머리 모양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둥근 머리 주변에 작은 돌기가 있어서 박치기 하기에 매우 적합하죠. 또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무리를 지어 다녔어요. 여기저기를 떠돌아 다녔고요. 영화 속 오웬 그레이디는 공룡들이 서로 박치기를 하다가 칩이 고장날까봐 늘 걱정했어요. 자,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있는 이 위치는 여기고요.
그다음 안타까운 게 이 거대한 초식공룡들하고 이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증강현실에서 빠졌어요. 그게 조금 아쉽네요. 자, 이번에는 하늘을 나는 육식공룡 주라기 월드에는 사방이 막힌 잉룡원이 있어요. 날아다니는 공룡들을 볼 수 있는 곳이죠. 하늘로 높이 솟구쳤다가 미끄러지듯이 내려오는 공룡들의 멋진 비행과 사냥 실력도 볼 수 있어요. 하늘 높이 날기. 잉룡들 중 덩치가 가장 크고 우리가 아는 어떤 새보다 날개폭이 넘는 넓은 푸테라노도는 원래 물고기를 잡아먹지만 영화에서는 잉룡원을 빠져나가 관광객들을 마구 공격하기도 해요. 잽싼 공격자. 오늘날의 조류와 비슷하게 이빨이 없지만 또 뾰족하고 긴 부리가 있어 물고기를 사냥할 수 있어요. 알고 있나요? 푸테라노도는 날개를 퍼덕이는 힘이 세서 하늘 높이에 솟구칠 수 있었어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슬라 누블라 섬을 벗어나 멀리까지 사냥을 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잉룡의 친구들 디모르포도니에 있어요. 다른 잉룡에 비해 머리가 큰 디모르포도니의 턱에는 날카로운 이빨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 또 푸테라노돈의 증강현실 체험할 수 있어요. 증강현실 시연해 볼게요. 이번 증강현실의 주인공은 푸테라노돈이에요. 자, 증강현실 표시를 대고 여기 이렇게 푸테라노돈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왼쪽은 똑같이 이렇게 좌우 상하로 움직일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더. 그리고 이 화살표 위쪽으로 된 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비행하는 상태에서 이제 위아래 상하 버튼을 쭉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푸테라노돈이 날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쭉. 그 다음에 다시 이 아래 버튼을 누르면 착륙을 합니다. 신기하죠? 이것도 크게 키울 수 있어요. 이렇게. 크게, 작게, 이런 식으로. 자, 다음 또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복근도마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육식공룡 중에서도 무시무시한 공룡에 속해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주라기 월드에서 최고의 인기 공룡이었어요. 인도미누스 렉스가 등장하면서 왕좌를 위협받았죠. 날카로운 무기로는 거대한 턱 안에 많은 이빨이 있고요. 발에는 날카롭고 강한 발톱이 있어서 먹잇감을 꽉 잡고 먹게 해주었어요. 230kg이나 되는 고기를 한 입에 먹어도 끝도 없었을 거예요. 인기 많은 스타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이슬라 노블라 섬에서 25년 이상 살았어요. 가장 사나운 포식자 중 하나로 언제나 인기가 많은 공룡이죠. 알고 있나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뇌에는 냄새를 맡는 기관이 잘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먹잇감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냄새를 맡으면서 사냥할 수 있었답니다. 최고의 사냥꾼 영화에서 인도미너스 렉스와 용감하게 싸워 모두를 구했어요. 이 싸움으로 스스로 최고의 폭군 도마뱀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죠. 자, 지금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위치고요. 증강현실로 지난번에 했지만 또 증강현실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증강현실 체험해볼 공룡은 폭군도마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예요. 자, 표시를 이렇게 대고. 와,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저번에 한번 했죠? 얼마 전에. 자, 크기를 이렇게 기울면 왕 커지죠? 이렇게 작아지고요. 자, 시연할 만큼만 웬만큼만 할게요. 조금만. 자,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무섭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작으니까 그런데 크게 키우면 제가 무섭죠. 해서 돌아오고 크게 우와 크게 이렇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티라노사우루스도 한번 증강현실 체험해봤어요. 이번에
있는 무리지녀 사냥하기 벨로키랍토르예요. 벨로키랍토르들은 몸집은 작지만 상대방을 죽일 만큼 무서운 공룡이에요. 정말로 영리한 데다 용감해서 여럿이 한 대 뭉치면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싸움꾼이 되죠. 영리한 무리. 오웬 그레이디는 유전자 실험실에서 벨로키랍토르인 찰리 델타 블루 에코가 태어나자마자 훈련시키기 위해 몸에 칩을 이식했어요. 성질이 사납지만 영리해서 훈련을 받는 동안에도 놀랍게도 40가지나 되는 명령을 익혔어요. 명령을 잘 따르는 공룡. 언제나 오웬을 우두머리로 여기면서 명령을 잘 따랐어요. 알고 있나요? 벨로키랍토르 발에는 날카롭게 휘어진 발톱이 있어요. 상대방을 순식간에 베는 완벽한 발톱이에요. 언제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1924년에 헨리 오스본 박사가 지금의 벨로키랍토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몇몇의 공룡 전문가들은 벨로키랍토르의 몸에 비늘이 아닌 깃털이 달렸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자, 이 벨로키랍토르의 위치는 여기고요. 증강현실 벨로키랍토르의 랍토르 체험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공룡은 블루가 속해 있는 벨로키랍토르 증강현실이에요. 짜잔. 오, 이렇게 벨로키랍토르 나타났어요. 자, 왼쪽은 똑같고요. 움직이는 거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더. 자, 크기. 우와, 이렇게 커질 수 있고 또 작아질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발톱 모양을 보시면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네 마리로, 네 마리가 형제잖아요. 자, 먼저 찰리는 이렇게 생겼고, 델타는 이렇게 생겼고, 에코는 이렇게 생겼고, 블루는 이렇게 생겼대요. 자, 그러면 블루로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자, 블루로 이렇게 빨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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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자, 블루도 이렇게, 벨로키랍토르도 증강현실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날쌘 수영선수, 모사사우루스예요. 예전에 바다를 주름잡았던 수영선수고요. 지금은 주라기월드 호수에서 살면서 가장 인기 많은 먹이주기 쇼의 주인공이죠. 거대한 입. 모사사우루스의 입에는 거대하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입으로 들어간 먹잇감들은 결코 밖으로 나올 수 없었어요. 알고 있나요?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 가운데 모사사우루스와 가장 가까운 동물은 코모도 왕 도마뱀이에요. 강력한 포식자. 먹잇감이 가까이 다가오면 물 밖으로 껑충 뛰어올라 콱 물었어요. 제 아무리 힘센 인도미누스 렉스라 해도 엄청난 크기의 모사사우루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영화에서 인도미누스 렉스는 모사사우루스의 강력한 턱에 꽉 물린 채 질질 끌려가 소름 끼치는 죽음을 맞았죠. 자, 여기 모사사우루스의 위치고요. 증강현실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날쌘 수영선수 모사사우루스요. 자, 볼까요? 모사사우루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섭죠? 1편에서도 나오고 1편에서도 나오는데 완전 몸집이 거대하더라고요. 이렇게. 자, 이 모사사우루스 크기도 크게 키울 수 있죠. 이렇게. 자, 이거를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바닷속이 이렇게 나와요. 모사사우루스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모사사우루스 헤엄치고 있죠. 저쪽에서 모사사우루스가 헤엄치고 있습니다. 헤엄이 잘 치고 있는 모사사우루스까지. 자, 이번엔 최고의 물기선수 스피노사우루스예요. 턱은 오늘날의 악어처럼 길고 폭이 좁아요. 물속에서든 물 밖에서든 먹잇감을 깨물기에 완벽한 턱이에요. 전쟁으로 파괴된 화석. 1900년대 초반에 이집트에서 스피노사우루스의 멋진 화석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 화석은 2차 세계대전 동안 파괴되고 말았어요. 알고 있나요? 스피노사우루스는 열대지방의 물가에서 살면서 주로 물고기를 잡아먹었을 것으로 여겨져요. 아마도 몸 길이가 3m나 되는 거대한 물고기도 잡아먹었을 거예요. 날카로운 발톱. 스피노사우루스 앞발에는 거대한 발톱이 있었어요. 이 발톱으로 먹잇감을 찌르면서 공격했어요. 이상하게 생긴 돛. 스피노사우루스 등에는 커다란 돛 모양의 돌기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 돌기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확실히 알지는 못해요. 자,
스피노사우루스의 위치고요. 여기는 스피노사우루스는 이슬라 소르나 섬에 있네요. 소르나 섬에 있었네요. 여기 이슬라 노블라 섬이 아니고. 자, 그럼 증강현실 체험 해볼게요. 자, 이번 증강현실 체험 공룡은 최고의 물기선수 스피노사우루스예요. 스피노사우루스. 자, 이렇게 생겼네요, 스피노사우루스. 자, 볼까요? 스피노사우루스 움직여보겠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어디 무서워. 티라노라. 자, 가볼게요. 저 위로 가네요. 아래로 와야 됩니다. 내려오세요. 자, 이렇게. 스피노사우루스. 또 증강현실 체험 해봤어요. 크게 한번 해볼까요? 거기 하면 안 보입니다. 자, 이제 다 왔어요. 거의 끝에. 엄청난 과학기술의 산물 주라기월드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공룡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 탄생한 인도미누스 렉스는 기대 이상의 엄청난 존재였어요. 더 크고 더 무섭고 더 멋지게. 인도미누스 렉스는 주라기월드 실험실에서 유전자를 변형해 만들어낸 무시무시한 공룡이에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와 닮았지만 수강유 아벨리사우루스의 유전자를 복잡하게 변형한 DNA로 만들어서 크고 강력해요. 움푹 파인 눈 위쪽으로는 여러 개의 뿔이 있는데 이 뿔들은 카르노타우루스, 마중가사우루스, 루곱스, 기가노토사우루스 등 여러 공룡의 유전 물질로 만들었어요. 알고 있나요? 인도미누스 렉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거의 160데시벨로 추정되어 이 정도 소리는 보잉 747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내는 소리와 비슷해요. DNA의 비밀. 인도미누스 렉스를 군사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강력한 DNA만 모아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한입 크게 물기. 인도미누스 렉스의 이빨은 계속해서 빠지고 또 새로 돋아나요. 이것은 수강유 공룡과 상어류에서 나타나는 흔한 유전적인 특징이에요. 자, 인도미누스 렉스의 위치고요. 증강현실 공룡체험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체험 공룡은 인도미누스 렉스, 엄청난 과학기술의 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인도미누스 렉스. 자, 인도미누스 렉스. 크기 커지면 엄청 크겠죠? 작게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인도미누스렉스도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얘를 좀 키워볼까요? 크기가 커지면 무섭죠, 공룡. 작을 때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자, 인도미누스렉스도 증강현실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이네요. 인도미누스 렉스를 무찔러라. 인도미누스 렉스는 영리할 뿐 아니라 다른 동물의 생명을 빼앗을 정도로 위험해요. 사람들을 따돌리고 우리에서 탈출해 주라기 월드를 자유롭게 어슬렁거렸어요. 인도미누스 렉스는 무척 똑똑해서 사육사들과 두뇌 싸움을 벌였어요. 벽에 발톱 자국을 내어 이미 탈출한 것처럼 보이게 속이기도 했죠. 주라기 월드 통제실 담당자들은 인도미누스 렉스가 추적 장치를 몸에서 제거하자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자기 추적 장치에 삽입해놓은 그 위치를 기억을 해내서 발톱으로 이렇게 뜯어냈어요. 그 살 안에 있는 추적장치를 영화에서 보시면 알아요. 자, 문이, 오리문이 열리자 인도미누스 렉스는 마음껏 뛰어다니며 눈에 보이는 모든 동물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주라기 월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냥 싸우면서 죽인 게 아니고요. 재미삼아서 그렇게 죽였어요. 영화에서. 자, 주라기 월드 보안팀은 인도미누스 렉스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인도미누스 렉스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 자이로스피어를 마구 깨물기도 했어요. 다행히 자이로스피어 벽이 견고해 안에 있던 그레이와 잭은 무사할 수 있었어요. 인도미누스 렉스는 강력한 힘과 영리함으로 벨로키랍토르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인도미누스 렉스는 무리를 거느리고 싸움을 계속해 나갔어요. 마침내 인도미누스 렉스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와 맞붙었지만 벨로키랍토르 무리의 충성심을 얻지 못하고 싸움에서 지고 말았어요. 결국 인도미누스 렉스는 물리로 솟아오른 모사사우루스에게 물려 주라기 월드 호수 바닥으로 끌려들어가 최후를 맞았답니다.
지금까지 쥬라기 월드 증강현실 공룡백과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